2020년 7월 29일 정원의 일기. 일단 어제 A조가 프로필 촬영을 하고 오늘 B조가 프로필 촬영을 했다. 그래서 아침 내가 B조였는데 아침부터 좀 준비를 하고 이제 10시 40분까지 로비에 모여서 딱 출발을 했다. 근데 뭔가 전에 있었던 연습 두 번이 전에 있었던 두 번의 연습 프로필 촬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진짜 만약에 데뷔를 한다면 진짜로 공개될 사진이어서 뭔가 좀더 다른 날보다 긴장되고 조금 좀더 긴장되는 게 있었던 것 같다. 그래서 일단 딱 누가 먼저인지도 순서도 모른 채로 그냥 촬영장에 갔는데 딱 가자마자 순서를 딱 발견했는데 그게 내가 맨 마지막 순서였다.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점심을 먹고 또 계속 대기를 했다. 근데 뭔가 저번 컨셉이랑 이번 컨셉이랑 그 의상은 뭔가 다른데 약간 분위기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도 엄청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. 그리고 저번에도 표정 칭찬도 받고 표정 각도 그런 거 칭찬을 좀 받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조금 있는 상태여서 괜찮았었던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다 찍고 하는 걸 봤는데 뭔가 확실히 두 번은 연습 프로필 촬영을 하니까 다른 형 동생들도 다잘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약간 특히 영빈이 형이나 니키는 되게 뭔가 더 멋있어진 것 같아서 되게 놀랐다. 그리고 이제 원래 내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성훈 형이 의상 때문에 순서가 밀려서 성훈 형이 맨 마지막이 되고 내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됐다. 그래서 딱 촬영을 하는데 그냥 평소 촬영하는 것처럼 딱 무난하게 한것 같다. 근데 확실히 약간 내가 느끼는 거는 그 저번에 양복을 입고 찍었던 프로필 촬영에서는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눈빛이나 이런 게좀 기억에 남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약간 엄청 아쉽진 않은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몇몇 있었던 것 같다. 그래서 그냥 이게 마지막 프로필 촬영이 아니니까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촬영을 끝냈다.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피자, 저녁으로 피자를 먹었는데 페퍼로니 피자랑 새우 피자만 먹었는데 그거는 되게 맛있었던 것 같다. 그래서 뭔가 약간 그거 먹으면서 옛날에 방송 생각도 조금 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형들이랑도 많이 얘기하고 촬영 끝나고도 되게 재밌게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다. 뭔가 이제 오늘 찍었던 프로필이 데뷔를 하면 공개가 되는 프로필이라고 하니까 뭔가 진짜 이제 좀 점점 데뷔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. 약간 이제 진짜 어제도 일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5일? 4일 정도 남았는데 진짜 그냥 지금 상태로 쭉 가면 뭔가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. 지금은 딱히 스트레스 받거나 막 엄청나게 힘든 게 없어서 그냥 무난하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. 그러면은 지금까지 정원의 일기 끝.